네, 지금부터는 근골격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골격계는 뒤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뼈와 관절, 그리고 근육, 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가 있고요. 관절이 확인이 되시죠? 관절이 확인되어 있고, 이 관절 주변을 이루고 있는 인대가 있고요. 이 관절을 감싸고 있는 지지 구조, 바로 연골, 건, 인대가 있습니다. 건과 인대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근육이 있는데 근육에서 조금 더 질긴 쪽으로 변해지는 것이 바로 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절과 관절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인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 밑에 이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의 골격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볼 것은 체간부예요. 몸과 몸 사이죠. 우리 체간부를 한번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약관상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체간부는 어깨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그리고 골반뼈를 체간부라고 통칭을 합니다. 자, 체간부에서 어깨뼈는 견갑골을 얘기하죠. 여러분이 어깨를 이렇게 딱 만지셨을 때내 어깨 뒤쪽에서 넓어지는 손바닥보다 더큰 뼈, 이것이 바로 견갑골입니다. 견갑골은 앞에서 만져지지 않고 뒤에서 만져지고 우리가 뭐 날개뼈라고도 얘기하죠. 날개죽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날개뼈가 바로 견갑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앞을 보는 거고요. 얘는 뒤를 보는 겁니다. 보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예요. 자, 뒤를 먼저 봤을 때, 뒤에서 우리 뼈, 여기 어깨를 만졌을 때 뾰족하게 튀어 올라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뒷모습을 봤을 때, 뒤에 어깨에서 뾰족하게 튀어 올라온 부분, 그것이 바로 견갑극입니다. 그리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 우리 뭐 쇄골미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쇄골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쇄골과 연결되어 있는 이 어깨 견갑골 뼈에 뭐가 있냐면 오세돌기라고 하는 돌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으로 이 견갑극 끝쪽으로 했을 때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견봉이에요. 그래서 견봉과 쇄골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어깨에 우리 어깨뼈와 또이 상완골, 팔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팔의 상완골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바로 관절와라고 합니다. 와는 움푹 들어가져 있는 것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봤을 때 움푹 들어가져 있는 것을 와라고 하는데 이 뼈도 이 상완골이 안으로 움푹 들어가게끔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와, 상완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쇄골을 봤고요. 쇄골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바로 흉골이랑 갈비뼈겠죠. 쇄골이 있으면은 그 뒤쪽으로 해서 1번, 2번 해서 12번까지 좌우로 대칭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늑골입니다. 늑골이고 우리 가슴을 이렇게 봤을 때딱요 가운데 딱딱한 게 만져지실 거예요. 요 딱딱한 게 만져지는 부분이 바로 흉골이에요. 흉골과 늑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폐 사진을 찍으면 흉골도 나오고 늑골은 나오는데 연결된 것 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흉골과 늑골 사이에 연결된 것들이 바로 연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골은 엑스레이상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흉골과 늑골만 보인다. 그다음에 얘는 체간부 중에서 마지막 골반뼈죠. 골반뼈는 크게 장골과 좌골과 치골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이 장의 약관이 바뀌기 이전에는 천추와 미추를 척추에 포함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장의 약관이 개정이 되면서 천추와 미추를 골반뼈 안으로 지금 넣었죠. 그래서 골반뼈에는 천추, 미추를 포함한 장골, 좌골, 치골이 들어 있습니다. 장골은 우리 천추와 이 골반을 연결하는 크게 말하는 우리 골반뼈라고 하는 것이 장골이고요. 앞서 외상학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골 이식을 할때이 장골뼈의 일부를 이렇게 절제를 해서 얘를 뼈 이식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관골구가 있어요. 관골구는 대퇴골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대퇴골이 들어가게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비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
치골은 여기 위에 있는 여기를 치골이라고 하죠. 우리 헬스를 열심히 하시고 몸을 열심히 만드신 다음에 그 사진을 찍을 때 일부러 팬티 내려서 사진을 찍는 분 있어요. 그쪽 뼈, 나의 치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치골이 바로 이 보이는 뼈, 이쪽이 치골입니다. 그리고 좌골은 말 그대로 앉아있을 때 엉덩이 끝에서 만져지는 뼈가 바로 좌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앉으면은 뼈 부딪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좌골이 바닥에 부딪힌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좌골은 엉덩이 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